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취득 특례. 1번, 생태경관 보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취득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유효하다. 틀렸죠. 야생보호군,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보호가 세 가지, 보호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지 않으면 2년 이천에 계약은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 확정적 무효, 그것도.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확정적 무효.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외국인이 건축물이 신축을 원인으로 계약 외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안이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계약 외는 신고하는 거죠. 요래백! 계약 외는 6개월 이내 신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 계약 외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월에 100, 유월에 100. 2번 틀렸다.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되고 문화유산 보호구역도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도 받고 토지 취득 허가도 또 받고 허가를 두번 받고. 아니, 그건 아니죠, X. 외국인 허가 두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두번 하는 경우도 없고요. 허가를 두번 받는 경우도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 취득 허가는 필요 없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고.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외국인 허가 두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대한민국안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어요.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한다. 틀렸죠.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유월에 100, 유월에 100. 외국인으로 변경된 거, 외국인 변경된 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60일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월에 100. 유월에 100이 두 가지. 아까 계약 외 그리고 외국인 변경된 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월에 100.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허가불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이에요. 다른 데는 15일이고.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5번. 야생보호는 15일. 끝. 연장 규정 없어요. 15일. 군일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면 30일이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야생보호는 허가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군일 때는 30일. 플러스 30일 연장 가능. 답은 그래서 5번.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거. 야생보호군,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보호가 세 가지라 그랬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 허가? 신고관청이 허가. 국장 허가, X. 신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천. 그리고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일 때가 유동적 무효. 야생보호군 허가는 확정적 무효. 그리고 허가불허가 처리 기간 야생보호는 15일. 연장 규정 없어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군일 때는 30일.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고. 야생보호는 15일. 군일 때는 30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취득 특례상 허가, 야생보호군 허가는 불필요하죠. 외국인이 허가 두번 받는 거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보호군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불필요해요. 외국인 허가 두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